괜찮아 앨리스 시사회 현장 지금 용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직접 출연하시기도 하고 이 영화를 제작하시기도 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 제가 요새 잘 못 나갔는데 그립습니다 여러분. 네. 오마이TV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 이분이 이 영화 때문에 네. 거의 정신을 놓고 계세요. 괜찮아 앨리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나무로 비교하면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알차게 맺으려면 뿌리와 토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 이슈도 중요한데 이 괜찮아 앨리스. 네. 이게 바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VIP 시사회를 네.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VIP 오늘 참석해 주신 명단을 네. 이름 그분들의 명단을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성장도 했고 민주화도 했지만 상당히 나쁜 지표들도 많아요. 네. 저출산도 있지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고립 은둔형 청년이 무려 54만 명이라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군대가 50만 명인데 그보다 많은 숫자가 고립 은둔형 청년이에요.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는 거. 그렇죠. 또 정치권도 도와주는 거. 네. 이게 절실히 필요한데 이 영화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또 옆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영화입니다. 그 배경이 이제 제가 만든 네. 꿈틀리 인생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네. 직접 등장을 하시잖아요. 저도 등장합니다. 네. 근데 제가 참 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중요하게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치도 정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네. 백년지 대계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할 텐데 네. 전국을 돌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이미 시사회를 통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뜨거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를 보고 생명을 구하는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영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을 묻는 영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청년 세대, MZ 세대들도 함께 공감한다는 거. 저는 영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못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학교와 사회와 국가가 도와줄 것인가.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짜 이게 영화로는 그쳐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종의 사회 문화 현상 그 운동까지도 좀 나아갈 것 같,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온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틀린 인생학교는 1년 동안 쉬었다 가는 학교예요. 맨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치열한 경쟁에서 그 과정에서 치이게 되는데 옆도 보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우리 사회가 누구인지도 알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라는 것에서 모델을 따온 건데 적어도 이런 학교 1년 동안 쉬었다 가면서 네. 내 인생을 모색하는 학교가 전국에 한 20여 개 정도 실험 정도로 실험 정도로 있었으면 네.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 20여 개도 안 되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이제 했고 네.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2년 전에 공립에서 처음으로 네. 도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 있는 실험이 좀 더 많은 곳에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학교도 약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 지원이 꼭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다. 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수능이 코앞입니다. 네. 근데 개봉날이 수능 전날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수능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네. 아주 적은 수의 학생들만 만족해요.
제가 볼 때 한 3% 정도? 상위 3%. 아, 나 좀 잘 봤어. 네. 근데 97%의 아이들은 아, 나 못 봤다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학생,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능과 맞짱을 뜨면서 수능 바로 전날 네. 개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13일 전국 100개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7시 반입니다. 예. 자기 지역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지역을 검색하려면 오마이시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지역 어디에서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푸릇푸릇한 청년들이 그 시험 성적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좌절하는 거 네. 이거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예, 그죠. 11월 13일이 개봉인데 네. 개봉일 날 만 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만 명? 네. 이게 독립영화로서는 상당히 달성 불가능한 그런 예. 건데 예, 만 명 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이 독립영화가 10만 명 이상 간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슴속에 장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네. 퍼뜨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뿌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또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